오케이. 그래서 자, 한별이 C의 10일이네요. 먼저 C의 10일에 나오는 단어들 먼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죠? 시작해볼까요? What? I 그 다음 뭐? E I, E? 선생님 처음 보는 단어인데? What 이고요. Okay, What 정말 많이 나왔는데 아직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우 하고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우, 아, 트, What 오케이. Okay, 계속해서 This T-H-E-S Death. 이건 death구요. this입니다. 오케이. 뭐야, 연습은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썼길래 잘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바나나. P-A-N-A-N-A. 그렇죠. 바나나. 이렇게 쓰면 되구요. 계속해서, 배는? pear. pear. E-A-R 오! 훌륭합니다. 아우, 과일 열심히 연습했구나. 중간에 있다가 또 그 ESMR을 S이로 붙여 그래갖고 한 번 더 아직 붙였다. 오케이. 딸기? 스트로베리 S-P-R E-P P-E-R-R-Y 오케이. 자, 베리는 잘 썼어. 베 아이고 베 리는 잘했어. 베리는 근데 스트로가 안됐네. 스트얼까지 했는데 스트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쓰고 얘가 트고 그 다음엔 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리을 소리는 R이 내겠지. 그럼 O 소리 누가 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얘가 로 됐어요. AW가 O 됩니다.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요? raw 된다고요. 얘가 aw가 옵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는 이렇게 써야죠. 스트로베리 raw be re strawberry. 오케이. 계속해서 pineapple은 외국에서 온 거니까 그대로 pineapple 이거 쓰는 법은 오! 그렇죠. 잘했어요. 파인애플 잘했어요. 파인과 애플이 합쳐졌죠. 오케이. 계속해서 키위. 키위는 K-I-W-I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크하고 이가 합쳐서 키, 우하고 이가 합쳐서 위, 키위 됐네요. 오케이. 아, 이거 반 정도 7개 중에서 4개 맞았고 3개 틀렸는데 what이나 this는 정말 많이 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what하고 this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오늘 틀린 것들 좀 쓰기 숙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c의 11 그럼 문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문장. 자, 그래서 이게 뭔지 물어봐요. What's this? 그렇죠. What's this? 그렇죠. What's this? What's this? What's는 뭐의 줄임말이죠. What is? 그렇죠. What is this였어요. 원래 이거 뭐예요 할 때 What is this 하면 this는 what 이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s this? 오케이. this는 어떨 때 쓴다 했죠.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 그것. 그것. 뜻은 이것인데, this x 이것인데, 대답하는 사람은 this가 좀 기니까 이거보다 더 짧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 그게 영어로 뭔데요? this. 그, this입니까? that. that입니까? that이나 this나 뭐 길이는 그게 그거 같은데.
that은 무슨 뜻이었어요? 저거 어디였어? 저거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오케이, this가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아니야? 이거 저것인데 어떻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한 개죠. 오케이, 이런 거 다 했던 겁니다. 기억나게 해줄까요? those도 했고요. those는 저것들. 멀리 있는 여러 개라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뜻이 이것들일 텐데 영어로 these였습니다. these, this, these, 이것, 이것들, that, those, 저것, 저것들. 그리고 those하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 그들. 여러 개니까 데이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었고요. 디스하고 데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였어요? 모르겠습니까?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는데 그것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츠 어 바네라. 그럼 그것은 뭐예요? 이츠? 이츠? 이츠가 그것입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나요? 가르쳐준 거 다 까먹으면 뭐하러 가르쳐줍니까? 이츠는 뭐의 주인말이에요? It is. It is의 주인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It is. 응? 자, 얘는 be 동사라 그러면서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고 am is are be 동사라 그러고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다 있다 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것은 뭐예요? 뭐지? 이쪽에서 그 할머니께서 라고 했는데 올드 우먼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뭐 그래야 되겠죠. 잇이라니까요. 잇 그것 잇. 자, 다 했던 거야. 어? 한별아, 자, 여기부터 선생님. 이것은 this고 저것은 that인데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 그것이란 뜻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these고 저것들은 뭔데? those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란 뜻에 데이로 바꿔 쓸 수 있다. 다 했던 겁니다. 하기야 뭐 사람이 한번 듣고 했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또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지 묻고 답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나나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데 몇 개예요 지금? 한 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장에서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라고 영어 문장에선 개수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영어에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this? 그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계속 쓰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대답 뭐로 바꿔서 써도 된다? 뭐 영어로? It. 그래서 대답이? It's a pineapple였죠. It's a pineapple. 오케이,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한 개가 궁금합니다.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kiwi. It's a kiwi. 만약에 딸기라면 뭐라 그래요? It's a strawberry. Strawberry 어떻게 썼어요? st를 먼저 만들어줘야죠. aw 그렇지, 얘가 뭐 된다 했어요? raw 된다 했어요. aw가 o 된다 했어요. b 레벨 할 때 다 배웠어요. b e r r y
그렇죠. 베리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블루베리 할 때도 쓰이죠, 베리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단어 틀린 것들 what, this 같은 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틀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ar라든지 pineapple 이런 건 잘했어요. 바나나도 잘했고요. 근데 스트로베리에는 roll을 빼먹었어요, 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했던 this라든지 that이라든지 it, this, those, they에 대한 얘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단어는 조금 아쉬워요. 수고했습니다. 예. 저 지금 힌스랑 힘이랑 너무 헷갈려요. 화이팅입니다.